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전병서 소장님, 과연 우리 중국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예. 예,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 아유, 얼마 만에 뵀는지. 가끔 한 번씩 저희한테 이렇게 중국 관련된, 예. 데이터들 한 번씩 또 쏴주시잖아요. 아, 볼 때마다 감탄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오늘은 어떤 감탄사가 나올지. 일단 최근에 그 중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러고 있는 거는 맞죠?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7월 첫 주에 15% 올라갔죠? 예. 첫 주에? 그럼 뭐 연간으로 500% 이상 올라갔다는 건데 그래서 뭐 그렇게 잘 올라갔다가 단 하루 만에 5% 폭락을 하는 장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뭐 정말로 청룡열차 타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줬죠. 청룡열차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네,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보통 우리는 롤러코스터인데 청룡열차. 그럼 그 오르고 내린 거에 뭐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중국의 동학개미.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90년생 이후 출생자. 네. 그래서 지오링 호우 철새 때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아. 그래서 지르고 날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90년생 그 철새 때들하고, 네. 외국인들이 올린 주식에 이제 보이는 손이 어떻게 발목을 잡아준 것.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손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뭐 두 번에 걸쳐서 직접 관여를 증시에 손댔다가 크게, 네. 혼이 났죠. 주가가 뭐 이게 60% 폭락을 하는.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굉장히 이제 이 우회해서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주가 폭락의 조짐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 어디냐? 뭐 자산, 시가총액, 순이익 그러면 뭐 미국계 은행이 아니라, 네. 전 세계 은행의 뭐 1등부터 4등까지가 전부 중국은행, ICBC 공사은행이 세계 1등인데, 예. 이게 중국의 백조 회사인 마오타이가 공사은행의 시가총액을 넘어갔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시가총액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술 장사가 중국 본토 주식 중에, 그렇죠. 돈 장사를 넘어가는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마오타이는 그 술 말고 또 뭐 파는데 이렇게 술만 팔지. 술만 팔죠. 근데도, 네. 이렇게 시가총액 1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네. 그래서 정부가 그 민일보의 해외판이 있어요, 신문에.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학습 TF라는 칼럼이 있는데 거기다가 마오타이 술이 맛이 갔다. 맛이 갔다? 그래서 이런 맛이 간 술을 누가 사냐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아. 그러자마자 이제 뭐 주가는 폭락하고, 아. 마오타이 주가들, 뭐 백주 주가들이 다 하한가 가까이로 떨어졌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1기 펀드, 2기 펀드가 있는데 이게 대략 한 20조, 30조씩 설정한, 예. 것이 그 사이에 투자한 게 수익이 많이 났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주가 무지하게 올랐으니까 이거를 이제 한 네 종목을 차익 실현했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같은 뭐 국민연금 같은 이런 이제 거대 금융기관이, 네. 최근에 증권주들이 폭등을 했는데 그 증권사가 은행주를 갖다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사인을 준 거죠. 아, 너무 과열이다? 과열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건 하루 5%를 올라간 것이 3분의 1 한 방에 떨어뜨린 이제 배경이란 배경입니다. 근데 그 이제 마오타이주는 버블 주식의 상징성을 갖는다 그래서 아마 그 기사를 이렇게 논평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은행 증권주들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방을 한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보고 있고 최대 수혜주죠. 그래서 중국이 일거래 대금이, 예. 지금 1조를 가볍게 돌파하고 지금 일평균 아마 7월 달에 한 1조 위안.
1조 위안. 예. 그래서 1조 5천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럼 대략 한 230조 원씩 거래가 되는 거죠, 하루에. 아. 그럼 하루 그 거래 수수료만 해도 한 900억 우리 돈으로 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뭐 이거 일주일이면 우리나라 아마 탑3 증권사의 1년 수익보다도 더 큰 이제 이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폭등을 했죠. 예. 근데 이제 그것 바로 전에 중국 정부가 그 감독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은행들, 중국 은행들에게 증권 라이센스를 준다는 말이 있다. 아. 시장에서. 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군부를 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자 그 중국은 우리하고 뭐 같은 뭐 스타일이지만 은행이 겸업주의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증권업을 영위를 하려면 증권업 라이선스를 줘야 되는데 그게 예. 법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은행법 예.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은행의 지주회사가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가진 증권사를 합병을 해버리면 예. 은행이 자동으로 이제 증권업 라이선스를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광대은행, 광다인항이라고 네. 그다음에 초상은행, 얘들이 초상증권, 광대증권 뭐 이런 증권사를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이 회사들이 뭐 내리 10일간 상한가를 이제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17일이구만요. 17일에 이제 감독원이 또 하나 발표를 하는데 그 증권사의 대형화 그리고 이제 구조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미국과의 전쟁이 무역 전쟁은 이제 거의 끝난 상태고 이제 기술 전쟁, 금융 전쟁인데 금융 전쟁에서 전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들하고 붙어서 중국의 아이비들이 경쟁력이 있냐 당연히 없죠. 그래서 네.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1, 2, 3, 4등 하는 은행이 IB 라이선스를 갖고서 예. 이제 IB로 전환을 하는 것 하나. 예. 그다음에 이제 증권업 같은 경우 우리보다도 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작은 회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좀 대형화 시켜버리는. 뭐 합병한다든지 그렇죠. 인수하든지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형사 중심으로 대거 M&A가 이루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 트레이딩 볼륨에서 엄청난 이익이 나고 있고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이제 그 고려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시그널을 주는 것은 이제 이걸 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열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중국은 뭐 개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 뭐 서방 세계에서는 정부는 시장을 절대 못 이긴다. 이게 통설이고 정설이지만 그렇죠. 중국은 반대입니다. 시장은 절대로 정부를 못 이긴다. 그래서 정부가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지만 애둘러서 이 마오타이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쿨다운 시킨 거죠. 근데 뭐 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물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전 세계와는 전혀 다르게 중국 시장은 중국 당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팽배하다라는 말씀하셨고 그 관영 그 지에서 그렇게 썼다라는 거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여지고 일련의 발언들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에 대해서 아니다. 이번엔 다른데 이건 조정이지 이거는 다시 추세의 전환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만 뭐 중국은 통계도 그렇고 정부 발표도 그렇고 액면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그 행간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해석이 어렵죠. 그래서 예.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중국의 조치를 보면 과열은 안 된다. 예.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시장의 사이즈는 예. 무지하게 키운다. 이제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한두 종목이 주가가 폭등해서 이게 특정 집단의 이익이 커지는 것 이게 아니고 예. 전체적인 마켓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어요. 예.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이 1등인 놈 또는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놈을 때려야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음식료에 뭐 정말
예전 같으면 한쪽 구석에 박힌 회사를 끄집어내서 이제 그 때렸다는 것은 이 경고의 의미지 네. 이것을 시장을 망가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근데 시총 1등이잖아요. 규제 못해. 아니면 시총 1등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들로 놓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정부가 보는 느낌은 이 사상 최고치 시가총액을 지금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수로 보면 뭐 지난 고점이 5,400, 5,000대지만 이번에 주가가 폭등했다고 하는데 인덱스는 3,400이에요. 네. 그래서 뭐 최근 몇 년 동안 3,000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한 10%, 13% 정도 올라간 정도인데 이게 과열이냐.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보면 지난 고점이 한 61조 위안 정도 되는데 네. 이번 7월 달에 71조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 마찬가지고 거래량 회전율 마찬가지로 거의 2015년 이후에 이제 최대 거래량 회전율을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라는 건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건가요? 이게 이제 그 기업들이 용상증자를 많이 한다든지 증자. IPO를 많이 한다든지 예.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작년 하반 이후에 테크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가 뭐 3배, 4배, 5배씩 올라간 종목이 수두룩 한데 네. 전체 인덱스는 뭐 2,900, 3,000 여기서 계속 가는 이유가 중국은 조금 특이한 것이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결국은 펀더멘탈이 중요한데 상장에서 이익의 50%가 은행 이익이에요. 예. 금융업의 이익이 커요. 예. 그래서 금융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수는 움직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은 이제 페트로차이나나 시노팩 같은 이 석유회사들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만 30%까지 갔다가 네. 이게 이제 십몇 프로대로 떨어졌지만 그게 금융하고 석유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것 뺀 나머지들이 주가가 뭐 두 배, 세 배가 오르더라도 네. 이게 빠지거나 제자리 걸음에 버리면 인덱스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에 중국의 은행주하고 이제 석유 관련되는 주들이 주가가 빠지거나 행보했기 때문에 예. 이게 시장에 착시가 있는 거죠. 이걸 빼고 나면 아마 지수는 이미 뭐 5천 넘어갔고 6천 넘어갔지만 이걸 집어넣다가 보니까 인덱스가 예. 3천대에서 머무른 거죠. 하여튼 중국 투자한 분들 중에 인덱스 투자한 분들은 정말 짜증나겠네요. 옆에 뭐 개별 종목 투자한 분들은 4, 4배씩 먹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조금 먹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그래서 중국도 이게 산업을 깊이 봐야지 예. 그 인덱스를 보는 것은 중국 정부의 방향 자체가 예. 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다음번에 금융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시장을 개방한 나라들이 개방 초기에 주가가 폭등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열고 난 이후에 반드시 이제 대형사고가 한 번씩 터지죠. 근데 그것의 이유는 그 배경에는 전부 미국계 헤지펀드들이 또 거대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제 난리를 쳤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헤지펀드가 주식 팔아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흔들렸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네. 중국의 이제 지금 판단은 이 미국의 헤지펀드나 또는 거대 자금이 들어와서 운용을 하더라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사이즈를 키우는 것 이게 급선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증자. 그래서 뭐 특이한 것은 우리 코스닥 같은 이제 기술주 시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만든 이 상해에 있는 커청반이라고 테크놀로지 보드 이 두 개의 시장에서는 지금 IPO 할 때 이 등록제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거래소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상장을 하는 거지만 예. 이 두 시장은 이제는 주관사하고 상장사가 서로 합의해서 예. 이 조건만 맞으면 그냥 상장시켜버리는 아, 그래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해 이번에 만든 테크놀로지 보드는 6개 첨단 산업, 중국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6개 첨단 산업에는 테슬라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장 연수가 몇 년이든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네. 이게 자산 규모가 얼마인데 이거 전혀 상관없이 예. 이 기술력만 이제 보장이 되면 그대로 상장을 시켜주는. 그래서 예. 아마 최근에 한국에서도 뭐 이슈가 됐지만 SMIC라고 반도체 그 중국의 그 1등하는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의 예. TSMC 같은 이 회사가 미국에서 상장 폐지하고 그 2차 상장을 이 커추앙반에 했어요. 예. 그래서 당일에 주가가 뭐 200% 이제 올라갔고 홍콩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래서 한 9조 정도 우리 돈으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실력으로 보면 세계 5등도 못하는 회사가 어떻게 저렇게 주가가 폭등하냐 그러지만 그걸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놓고 보면
9조 원의 펀딩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 SMIC는 지금 삼성전자가 짓는 공장을 적어도 한 8개나 9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을 펀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은 반도체나 LCD 라인 하나 짓는데 기업이 투자하는 돈은 5%에서 10%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가펀드나 지방정부나 은행이 돈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요즘 뭐 한 70억 불에서 100억 불 정도 반도체 라인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데 7조에서 네. 10조. 그중에서 자기 돈 1조 정도가 있으면 나머지 9조를 통해서 반도체 라인 안을 최첨단 라인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투자 여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국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 정부가 최근에 주가를 올린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올라간 데는 중국 정부의 저 영향이나 아니면 뭐 복심 뭐 이런 게 분명히 작용을 한 거예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슬로우 보호를 얘기를 해요. 중국이 대놓고 우리는 이 중국말로 만니오라고 합니다. 만만디라고 할 때 만나고 소고를 때 이제 니오인데 이게 빨리 올라가는 것은 우리 원하지 않는다. 네. 천천히 올라가는 그래서 거. 그래서 이게 2015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거. 이거 절대 우리는 자신 못한 앞으로는 슬로우 불로 가야 된다. 이게 정부가 대놓은 정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은 외국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중국의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보다 시총이 더 크냐. 여기에 이제 이 관점이 이게 네. 다른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백주는 그냥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김소영도 기억하시면 예전에 우리가 성창산업 뭐 이런 그 제지회사 뭐 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한 적이 있어요. 그 자산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도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네. 그렇게 외국인이 올린 거죠. 올린 이유가 뭐냐면 네. 강원도에 네. 몇백만 평 땅이 있다. 네. 네. 저기에 이제 시가로 환산하면 얼마냐.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또 예전에 네. 보면 한전이나 KT 같은 경우도 그 부지를 지금 시가로 토지를 환산하면 저게 네. 밸류가 몇 배 올라가야 된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본 거죠. 그래서 마오타이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아마 워런 버핏을 봤더니 코카콜라 사가지고 20년 묶였더니 뭐 50배 올라가가지고 스타가 됐는데 중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코카콜라를 마오타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보급률이 이게 뭐 20%도 안 되니까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고 본 거고 또 하나 이제 그것은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백주 같은 경우에 마오타이 회사 재무제표를 우리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캐시플로를 맨 먼저 보게 되는데 그렇죠. 최근 뭐 2,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나빠가기 때문에 캐시플로가 중요한데 캐시플로는 순이익에다가 한가상각비단 것이 그 현금으로 나와야 되지만 예. 마오타이나 이제 백주 회사들을 보면 현금에다 감가상각비를 다한 것보다도 거기에 50%, 60% 현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뭐냐고 그랬더니 마오타이는 선 현금 결제하고 나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물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술 돈을 먼저 줘야 돼요? 그렇죠. 술집 중에서 이게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렇죠. 캐시플로우가 보여지는 것보다도 1.5배, 1.6배가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놓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급률로 보면 중국에 모든 사람이 먹고 싶어 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위 10%, 상위 5% 밖에 먹지 못한다. 근데 이게 이제 시진핑의 부성부패 단속의 영향으로 이 마오타이 가격이 40, 50% 폭락을 했고 네. 중국이 드디어 이제 소득이, 인당 소득이 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대중화된다는 건가요? 이 대중화의 의미도 있고 또 마오타이 자체도 뭐 소비가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춘 거죠. 아.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제 이 소비가 확 늘어버리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내부에 같이 작용했는데 중국인들은 뭐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죠. 근데 외국인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그로스 포텐셜, 그 다음에 이게 캐시플로우 이걸 놓고 보면 어떤 것보다도 스트롱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ETF죠. 중국도 지금 개별 종목에 이제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펀드하고 ETF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ETF라는 것, 뭐 펀드라는 것은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시총이 큰 놈을 계속적으로 편입하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아마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가 바라본 것은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것. 그것도 단기간에. 네. 이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전에 뭐
저 급등했다가 폭락했던 그 아주 아픈 추억이 중국 당국자들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가가 폭락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머니가 털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아 이거 컨트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졌나 보죠. 뭐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판단은 개미들을 고려할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지금 중국 시장은 이것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서 주식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주식시장의 그 거래량의 한 8, 90%를 개미들이 이제 착용을 했지만, 지금 그 사이에 뭐 한 5년, 7년 사이에 기관의 비중이 외국인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50%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주도 세력이 우리하고 똑같이 이 종목 피킹에서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선도주를 만드는 것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의 리서치들이 그 보고서를 내는데, 네. 이 보고서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쭉 체크를 해보면 중국 증권사들의 빅5, 빅10들의 추천 종목에 겹치는 종목들을 보면 그 주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중국도 이 테마 투자가 아니라 펀더멘탈 투자를 제대로 한다는 거죠. 네. 이제 그게 보면은 변화가 있는데, 그 결론은 결국은 개미 중심이 아니라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투자하시는 혹은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뭘 좀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까? 우리 중국 시장에 있어서 특히 주식. 그래서 저는 아까 김동완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그 경제학 원론 가지고 절대 돈 못 먹습니다. 그 사이 네. 우리가 봤던 것은 중국 경제, 중국 위기론, 뭐 중국의 GDP 이것만 이제 계속 보고서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나 ETF를 샀는데 이게 안에 시장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중국 투자는 이 섹터하고 종목으로 가는 것이지 인덱스 네.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팔러시 자체가 마켓 사이즈를 키우는 거라서 지수는 적게 올라가고 이게 이 종목에 어떻게 보면 시총은 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수 추종형의 이 수익은 이것은 기대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 이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은 기술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금융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쟁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가장 시급한 게 첨단 기술 산업의 육성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가 돈을 집어넣고 금융시장에서 펀딩을 해주고 이게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지 그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면은 안 되죠. 예. 그래서 보면 작년부터 하웨이 제재를 들어갔는데 하웨이 제재의 본질은 반도체 제재예요. 하웨이한테 반도체를 팔지 마라 또는 반도체 파운드를 해주지 말라는 것이 미국의 예. 제재인데, 그 재미난 것은 작년 하반기 후에 중국의 반도체라고 이름 붙은 회사 뭐 장비 재료 소재사들의 디자인 회사까지 주가가 다 폭등을 했죠. 3배, 4배씩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결국은 그 국산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너무 낮게 보는데, 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고 중국은 스테이트 캐피탈 국가 자본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ROE가 안 맞거나 적자가 나면 사업을 접어버리지만 중국은 지금 첨단 산업 반도체 부분은 이것은 이게 국가가 머스트로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적자가 나든 뭐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예.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든 뭐든 이제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램프업을 하면은 한 40%는 돼야 수익이 나와야 이제 공장에 대량 양산을 네. 들어가지만 중국은 10%만, 20%, 30%만 해도 공장을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비유가 뭐 조금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40%, 50% 수율이 나와야 가동을 하는데 여기는 네. 20%밖에 안 나온다면 재료나 네. 장비 이런 것이 두 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 장비, 소재의 수요가 당초보다 월등히 더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은 국산화를 하게 되면 네. 첫 번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정부나 기업이 대대적으로 국산화 작업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애국심 마케팅의 이제 국산화 그리고 그 기업의 수요 이 세 가지가
이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뺀 나머지 장비 재료 소재 기업들의 이익을 폭증시켰습니다. 1사분기에 보면 없겠네요. 네.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회사들의 이익이 100% 상위 한 20, 30개는 100% 이상 늘었어요. 뭐 코로나하고 뭐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네. 그래서 이게 주가 폭등의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거는 뭐 공장 깔면 무조건 들어가서 그렇죠. 깔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생산과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제는 가까이서 깊이 들여다봐야지 멀리서 이게 그림만 보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더스트리하고 컴퍼니를 깊이 보면 마켓에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주가 상승이 이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그 안타까운 것은 뭐 한국의 거의 모든 이제 개인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최근 한 2년 동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중국 위기론, 뭐 중국 붕괴론 뭐 이게 이제 넘쳐나다가 보니까 네, 네. 중국에 대한 과당 공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벌써 5년, 10년째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뭔가 한번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 그런 얘기의 배경은 전부 미국이죠. 미국계 언론, 미국계 이제 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까지 중국의 외환위기론, 경제위기론, 금융위기론 그렇게 터졌지만 외국인 자금은 3월 한 달만 마이너스가 나왔고 계속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게 다 미국하고 유럽이죠. 그래서 미국을 보면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 액션은 정반대다. 그래서 이제 망한다고 하면서 돈은 투자해. 그렇죠. 그걸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그 패턴하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잘 깊이 안 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남의 얘기에 너무 그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죠. 그 첨단 뭐 이쪽으로 중국이 이제 국산화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혹시 지금 상황은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많이 오를 만큼 올랐으나 실제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떨어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예. 잠깐 조정받고 다시 이제 끝없이 한번 질주할 상황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테슬라가 저게 어떻게 그 1500%나 주가가 올라가냐. 예. 또 지금 아마존하고 월마트하고 비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제 아마존의 이 주가 상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테슬라를 저거를 바퀴 달린 자동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퀴 달린 전자제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전자제품은 IT 산업은 주가가 5배, 10배, 100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산업에 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조금 해야 되는 것이 네. 이게 중국의 지금 소비,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비는 플랫폼 소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놓고 파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언택트 경제를 얘기하지만 언택트 경제 세계 최대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16억 5천만 명 핸드폰 가입자 수에 얘들은 뭐 교육이든 음악이든 게임이든 의료든 의료든 기본적인 플랫폼의 사이즈가 3억 명에서 4억 명이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인구 전체보다 더 큰 인구의 플랫폼이 깔려져 있고 이것에 예. 대한 밸류에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익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명, 4천만 명일 때는 BP를 못 맞추지만 이게 3억, 4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BP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중국의 지금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그 보는 관점에서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네. 말씀하신 아직 이제 BEP에 못 올라간 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국가가 이걸 돈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첨단 산업 같은 경우 반도체 산업이다, 장비 산업이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세금을 완전 면제해주고 나머지 3년 동안 세금을 감면해주는 뭐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제도가 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1기 펀드 말고 2기 펀드를 한 2,300억 위안, 그러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한 33조 정도 펀드를 만들어서 네. 이걸 이제 업체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로 투자지만 깨먹어도 뭐 그만인. 실제적으로는 이제 보조금 같은 그런 성격이죠. 근데 33조면 우리 삼성전자 뭐 1년 설비 투자보다 더 큰, 반도체 설비 투자보다 더 큰 금액을 네. 국가가 서포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의 첨단 산업을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저는 그런 한 두서나 가지 네.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투자하고 플랫폼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BEP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으면 BEP가 5년, 10년 걸리는데 얘들은 3년, 5년 만에 BEP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주가가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는 것은 중국인들도 두려워해요. 자기네 주가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국의 첨단 산업을 사는 이 투자가들을 보면 외국 투자가들이 앞장을 선다는 겁니다. 그게 외국인의 눈이죠. 그래서 네. 홍콩 같은 데 보면 그 핑안 후탁터나 아리 건강 같은 그 원격 의료회사. 예. 얘들 보면 이익을 전혀 못 낸다고 해야지. 예. 근데 가입자가 3억 명 이런다 보니까. 예. 근데 그럼 홍콩에 있는 아리 건강이나 예를 들면 이제 핑안 후탁터를 누가 사냐? 중국 본토인이 사냐? 그게 아니라 홍콩은 전체 투자가 51%가 미국하고 유럽 투자가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첨단 산업에 이 돈을 먼저 집어넣는 것도 이 중국 개미가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아 근데 저도 이제 핑안 닥터인가요? 그거 이용해본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의사를 원격 의료 같은 거예요. 원격 의료 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거 딱 한 다음에 처방전이 딱 나와요. 네. 그 처방전이 자기가 이거 프린트아웃해서 저기 약국 갈 필요가 없어요. 약국으로 바로 가가지고 약국에서 배달을 해버려요. 집으로. 네? 앉아있는데 몇 시간 안에 그 약이 도착한 거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게 저도 처음 가서 그랬었지만 뭐 일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첫 번째 비행기표를 네. 학교 강의실까지 배달을 해줘요. 네. 비행기 티켓을. 네. 우리가 주문하면 그걸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거.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약을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 택배가 돼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그 알리 건강, 네. 알리 헬스케어인데 아리바바의 타오바오 안에 여기에 6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아리바바 안에 있는 약국에서 주문하면 네. 아리바바에서 택배를 바로 보내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중국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는 뭐 원격 의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오프라인에. 그렇죠.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있는 의료인들이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다른 점인데 그리고 정부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네. 온라인 원격 의료를 정책적으로 자금으로 뭐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국의 의료진이 뭐 우리는 예를 들면 뭐 학력고사 상위 1%들이 다 의대를 가지만 중국은 이과생들 상위 1% 의대를 안 갑니다. 그래서 의대가 뭐 몇 년 전에도 이과생의 그 랭킹에서 제일 밑에 있었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어차피 공무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노동자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폐가 높지 않아요. 리스크는 굉장히 큰데 폐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가지 않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은 이게 땅이 남북으로 5,500, 동서로 5,200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땅에 의사들이 다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중국도 지금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시작하게 되면 의료의 가소비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게 그 의료 가소비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든 분들인데 그렇죠. 이 시골 이쪽에서는 이게 의료 수요를 전혀 받을 수가 없죠.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네. 거기에 원격 의료를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핸드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억 5천만 되기 때문에 자 신장 우르무치에도 핸드폰 스마트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 그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정부가 의료보험비에 이제 이 절감이라든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게 진행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외국인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보면 대국인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외국 투자가들 오면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로 이게 전 세계에 없는 모델이라는 걸 알아챈 거죠. 중국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는 와 저걸 하네 이렇게 본다는 그렇죠. 거죠. 아까 마오타이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 외국인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최근에 중국 주가들의 폭등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것들은 이제 네. 상당 부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관점으로 중국을 봐야지 네. 그냥 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마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첨단 이쪽이랑 의료 이쪽을 한번 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괜찮은 전략입니까? 그럼요. 아, 괜찮은 전략이에요? 뭘 확인하려고 그래.
아니, 이거 지금 여쭤... 다 말씀하셨는데. 여쭤보고 가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개별 종목을 여쭤보시기가 좀 그래,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말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중국 투자에 대한 실전적인 개별 종목 단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네,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중국의 주가 급등락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네. 전망까지 해주신 우리 전병서 소장님 좀 자주 좀 저희 찾아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신한금융그룹의 박석중 의원 있잖아요. 네. 박석중 의원의 스승이세요. 저는.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몰랐죠. 네. 아, 스승이세요? 웃고 계시잖아. 아. 박석중. 청출러람입니다. 청출러람. 네. 근데 뭐, 대단한 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오늘 아침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